내가 오늘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또 그 이상한 나오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네. 내가 불가피하게 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최근 조사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책임론 이재명 책임있다 53.2%, 국힘당 관련 법조인 등 책임이다 37.4%. 이재명 책임이 있겠죠? 이재명 책임이 있다고 그렇죠. 보는 게 맞겠죠? 아, 지난번에 윤 후보님 법적 책임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뭐 뻔한 거지. 그다음 네.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검찰 고발 사주 문건 의혹. 네. 윤석열 후보 책임 있다 47.1%. 윤석열에 대한 정치 공격이다 33.3%.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런 희한한 통계만 또 뽑으셨네. 거기 보면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퍼센티지가 높은 통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통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윤 후보님. 네? 이거 아마 이거 조사는 처음 한 걸로 제가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뭐 10월 26일, 10월 27일에 KOSI, 네. KSOI에서 처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KSOI가,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 KSOI가 그 민주당하고 우리 홍 후보님한테 좀 잘 나오는 여론조사 그러면 잘 안 나오죠. 제가 제일 잘 나오는 거는 KBS 여론조사입니다.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시죠. 왜? 무슨? 아니, 이걸 안 물으려고 했는데. 뭐? 안 물으시려고? 이상한 가지고 오셨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네, 자, 그런 이야기를 뭐 하는 겁니다. 저 수준을 좀 높여서 마지막 하시죠. 날인데, 마지막 날인데. 그런 말 네? 하지 마시고 네. 좋은 말로 네. 합시다. 자, 유승민 후보님 물어보겠습니다. 늘 이걸 내가 물어보고 하는데 차기 정부의 여건은 매우 저는 힘든 정부가 될 것으로 네. 봅니다. 마치 IMF 이후에 DJ 정부처럼 그런 힘든 상태가 올 수도 있다. 예. 제가 또 말씀드린 거 퍼펙트 스톰도 예. 이제 의견도 물어보고 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기 정부가 처한 조건을 보면 미중 패권에서 예. 우리가 어디로 처신할 것이냐. 예. 원자재난 있고 코로나 위기 내외 환경이 굉장히 악화됐지 않습니까? 정부 고관은 텅 비고 빚만 지금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180석이고 국회 구조가 돼 있는데 예. 대통령이 진짜 운신하기 굉장히 어렵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대한민국 지금 갈등이 좌우로 딱 나눠져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원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유 후보님. 예. 유 후보님. 예. 내가 참 오늘 실수 많이 하네요. 유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예.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예. 제가 대통령이 되어야 예. 됩니다. 제가 예.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예. 왜냐하면 이 경제 상황이 제일 저는 이거를 촉발하는 방아쇠는 미국의 지난 말씀하셨던 테이퍼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우리도 11월에 거의 올린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통화량이 환수되고 이러면 주식시장이고 채권시장이고 무슨 난리가 칠지 모르고요. 우리는 이미 시한폭탄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국가부채, 가계부채, 예. 기업부채도 한 1000조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하고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치면 부채가 한 5000조쯤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는 부채와 금융과 자본시장 이 약한 연결고리가 한 번 터지면 예.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정치인이 함부로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그건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다음 정부는 그런 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아주 비상 플랜을 바로 집권 초기에 갖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홍 후보님께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바로 만들겠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는 선택할 옵션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예, 예. 미국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죠. 기축통화국이니까. 기축통화국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홍 후보님,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여당이 되면 바로 닥칠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그리고 실물경제가 정말 IMF 같은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저는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고 이거는 내 절대 안 해. 이런 자세는 안 되고. 주식 공매도처럼요. 공매도는 그 저 생각 바꾸셨습니까? 예, 아니.
아직 안 바꾸셨습니까? 예, 예.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 그건 너무 극단적인 정책 너무 하시는데 완전 공매도 완전 폐지에다가 저 정시 100%에다가 그 그래 가지고 중도층 표를 얻겠습니까? 얻으려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후보가 되시면 또 정책 바꾼다고요? 그거는 당하고 또 상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그래. 저희 당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후보가 전부 고집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 후보가 당대표보다 위에 우선하는 사람인데 대선 후보가 되면 자기가 그 정책 책임을 다 꾸려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을 끌고 가야죠. 대통령 후보가 만기 칠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 후보가 되면 당에서 또 정책팀이 있습니다, 지금. 아, 물론이죠. 아, 그리고 당 차원에서 공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약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국민과 당원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좋다고 후보로 뽑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철학이나 정책이나 그런 걸 다 보고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홍 후보님 주도권 토론에 제가 너무 시간 많이 씁니다만 저는 홍 후보님 정책적으로 너무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유승민 후보 측에서 그래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저한테 물으세요. 자,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윤리에, 정치 지도자의 자격은 저는 리더십, 해안, 설득력, 통찰력, 뭐 추진력 이 정도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음 대통령은 개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혁을 하려면 우리 180석 야당을 상대로,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상대로 개혁을 하려면 처음 2년 제일 어려울 때 아닙니까? 제일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해안, 총찰력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다 중요한데 저는 개혁을 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든 연금개혁이든 공공개혁이든 뭐든지 저는 야당을 상대로 나라가 진짜 조금이라도 나가려고 하려면 야당을 상대로 설득하는 힘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여당 원내대표 할 때 제가 청와대에서 엄청 깨지면서 제가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때 우윤근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상대로 정말 너무나 힘든 계획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저 180석을 저 사람들을 국민 여론의 등을 힘을 입어서 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희룡 후보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음이 좀 상하셨던 분인데 제가 뭐 유감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 하고 사실 이제 이재명의 제일 문제가 대장동 게이트도 게이트지만은 저는 파퓰리스트라고. 그렇습니다. 예? 소위 기본 시리즈를 내세우는데 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급행열차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완행열차였다면 이재명은 급행열차다. 나라를 부채공항으로 만들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한번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하고 붙는데 대장동 비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재정을 파탄 낼 경기도의 차배수라고 내 한번 명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홍준표 후보님도 과거 1980년대 본인이 그 개천에서 용날 때의 그 시대에 같이 갇혀 계세요. 홍준표 후보가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은 1980년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완행열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정책의 준비가 안 된 것을 당을 의지하시는데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공약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현실에 대한 이해, 국민들의 아픔에 대한 뜨거운 관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 지난 대선 때는 당에서 공약을 전혀 만들어준 일이 없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 때는. 당 정책에서 공약을 이번에는 당에서 해줄 거니까 좀 나을 거다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당 생각이 접목이 돼야죠. 제 것만 옳다는 식의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은 문 대통령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 빈깡통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마지막 토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